맞죠. 어, 하죠. 어. 파이터야, 파이터. 어, 그럴 것 같아. 뭔가 느낌이. 맞아. 어, 내가 말려 오히려. 어. 주먹이 운다하면은 거의 탑 티어지. 어, 진짜. 주먹이 매워. 어, 진짜로. 아 근데 짱단이 왜 코트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여기서 해버려? 아니 그 배배야? 쳐야죠. 벽을 왜 쳐요? 네? 그 몇 살이죠? 그 나? 여자친구. 네. 아 여자친구? 응. 내 여자친구 24살. 아 진짜요? 어. 너 몇 살이야? 27이요. 27이요. 동안이네. 동안이 대학생 같아. 대학생. 근데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하면 여자 미대들 좀 눈치 보는 거 있어. 나 나를? 아니 네. 뒤에 있는 사람. 어? 뭔데? 그게 뭘 아름씨. 아 아름씨. 왜왜 왜? 뭐 어떤 거 눈치 보는데? 봐야지 당연히 여자친구니까. 아 당연히 눈치 봐야지. 어이 니네가 눈치 보는 게 뭐 있어? 안 봐도 돼. 아 실수.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아 말 나온 김에 나는 여친 없으니까 편하게. 아니야 불편해. 그럼 나 여자친구 없었으면? 아니 없었으면요? 겁나 친해지고 싶었어? 아니 그 전에도 여자친구 있어도 친해지고. 아 진짜? 오 친하게 지내자 진짜. 먹어라 그냥. 안 할란다 나. 이 주변에 있었던가요? 응 맞지. 그래. 아 진짜 실제로 보니까 원래 영상에서는 그래. 엄청 무서워 보이거든? 맞지. 근데 실제로 인호야. 너무... 네 형님. 형 그래도 오늘 손님이니까 뭐 안주 하나 추천해줘도. 아 그럼요 그럼요. 예, 말씀하세요. 과일 좀 시켜주라. 야 너 친구야 아, 과일 줘. 인정. 과일 줘 과일. 인정 들어가면은 역시. 뭐 와. 배고 이거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거 진짜 다. 형님 아 이거 제가 죄송해요. 아 다 낭비. 아니 봐봐. 다 낭비입니다 이거. 이거 한 입도 안 됐죠? 와 근데 과일 원래 시키려다가. 아 솔직히 이거는 제가 죄송해요. 물을 붓고 다시 끓였어야 됐어. 이게 왜냐면 BJ들이 음식을 시키면 다 쓰잘데기 없어. 맞아. 근데 보여주기요. 그래서 맞아. 저는요 저는 시청자들한테 딜 봤어요. 저 이제 술 먹방은 무조건 올과일로. 야, 다만 노트북야 과일 어디서 사와. 미안. 아 왜냐면 노트북가 아, 지금 과일 구하기 힘들어. 뭘 사와 임마. 배달의 민족 시키면 다 와 강남인데. 아 진짜요? 네. 오빠 그래서 들탕한테 물어보라고 했잖아. 귀엽다. 그런 새끼가. 잘한다. 잘한다. 맞아 할 말 다 해야지. 그래 맞아 다영아. 야 얼마나 귀여워. 저렇게 말하잖아? 못한다니까. 봐봐.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교정 딱 새끼가 이거. 해주세요. 서로. 아 그렇지. 아 근데 솔직히 이거 물 안 부은 거는 내 잘못이야. 진짜 빼줘? 아니 아니. 예? 뺀줄 있냐 집에? 어 과일이라고 시켜줘. 과일. 과일이랑 좀 상쾌한 거 좀 시켜줘. 그래 요거는 다 빼고. 아 근데 인호가 오늘 집 들이니까 신경 쓴 거지. 아 많이 신경 썼죠. 아니 사실 원래 그 매니저가 과일 시켜 그랬는데 제가 반대했거든요. 야 요즘 아, 다시마도 주는구나. 네. 말 나온 김에 오늘 요즘에 이제 보라 대통합 내 짱단이 말씀하세요. 아니 짱단 위주로 가는 거 끝났지? 통 안 터졌지? 뭐야? 보라 대통합 시대잖아요. 떡이야? 아 떡? 아니, 떡이. 떡이에요 형님. 보쌈이랑 원하버리 보쌈 떡이잖아. 아 나 다시마인 줄 알았네. 아니 새로 생겼네 이게. 에이씨. 아 맛있어 형님 근데. 맛있다니까 이거. 그래 잘한다. 아 난 다시마인 줄 알았는데. 얘기해. 머리 때려줘. 얘기해. 자 보라 이제 대 그만해. 보라 이제 대통합 시대여가지고 요즘에 시청자들이 재밌는 게 못 보던 조합, 기대 안 했던 조합이 생겨서 너무 좋아하더라고. 맞죠. 최근에 가장 컸던 중에 하나가 내가 재밌게 봤던 거 하나. 혐오성 특집. 혐오감 특집. 아. 자 그냥 전혀 관계도 없지만 어? 나 이분이랑 합방 한번 해보고 싶다. 위시리스트 있으면 너도부터. 나 저요? 어. 저 철구요. 너 철구랑 합방 안 해봤어? 해봤는데 다 떼합방이었어요. 아~ 나는 딱 철구랑 딱 뭐 1대1이든지 그러니까 나를 막 이렇게 막 하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뭔가 철구가 너 같은 인호 같은 스타일 정말 싫어해. 왜? 아 또 시작됐네. 내가 철구 대변인으로서. 뭔 소리예요 형님. 철구가 나 진짜 좋아해요. 남캠 스타일을 싫어해. 아 맞아. 어. 약간 좀 약간 여성스러운 남자를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오빠가 너무 착하긴 해. 아 근데 남캠은 철구가 맞는데 철구가 방송하면서 항상 내 칭찬만 해요. 이번에 오빠 너를 잘 모르니까. 모르고 안 친하면 칭찬해. 안 친하면 칭찬해. 철구는 친하니까 막말로 분부 개새끼 씨발로 예 인생치킨 뭐 이렇게 꼼수 씨돼지 새끼 이렇게 친하면 까. 안 친하면 언급해. 근데 손절이면 언급도 안 해. 아 이거 약간 철구랑 엮이고 싶구나. 야 네가 연결 좀 해줘. 삭발해. 삭발할 자신 있으면 철구랑 엮이자. 어? 야 김인호 삭발 방송하면 10만 달이 찍겠다. 아 진짜? 인정 인정. 좀
짱다랑 같이 더블 삭발. 아니 근데 아니 철구는 뛰어끼고 싶어요. 아니 철구가 저거 좋은 얘기밖에 안 선생님. 아니 그러니까 말하는 게 그거니까. 아 그 더럽게 담아놓네. 어쩌라고. 뭐 마이클 잭슨이야. 아, 저 철구요. 예. 그다음 그다음은요. 코트지 코트. 너는 얘 아니 얘도 많이 안 엮였어. 뭔 얘기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서로 연 관계는 많이 없지만 의외로 내가 합방하고 싶은 여자도 마찬가지야. 합방하고 싶은 뭐 BJ가 있는지. 아 합방하고 싶은 BJ? 데이크루 시대니까. 아. 아 왜 이렇게 이렇게 쓰다 등뭐 이거 느낌 촉감이 좋아. 내 건데 왜? 아니 이렇게 아니 이게 존나 웃기는 시야. 아니 진짜 느낌이 이거 근데 좋지. 나도 아까 맞아 좋더라. 약간 왁싱한 뒤 한 2주 뒤 살짝 올라온 느낌. 얘기해봐 호태야. 뭐 뭔데 얘기해봐. 합방 아직 안 한 사람 중에 하고 싶은 사람이 나 난 감스트. 오. 난 감스트랑 진짜 해보고 싶어. 왜냐면은 그러네 코트 감스트. 나 나는 그러니까 감스트랑만 하면은 뭔가 칠성구를 다 모으는 느낌. 아 맞네. 다 해봤잖아. 어 맞네요. 보라에서 날고기고 한다는 사람들은 다 해봤잖아. 맞네. 감스트랑 해보고 싶어. 와 특이하긴 하겠다 뭔가. 상상이 안 되는데. 아니 했잖아 하는데 그거는 그거잖아 즉흥이었고. 아 그거는 합방이 아니지. 제대로 초청받아가지고 진짜로 하는 그런 거. 짱다님은요? 저는 그 롤비드. 나는 롤비드. 보라 얘기하고 있잖아. 아 그러니까 보라. 아니야 롤비 하고 싶어. 롤앤? 아니 롤비는 롤앤 아니냐? 왜 아니야? 아니야 그래 롤비 누구? 그냥 다 룰비 다. 룰비제이드랑 합방해보고 싶어? 뭐, 엘카님 뭐 하시지. 태근님은요? 나는 근데 코트가 먼저 말해서 좀 당황했는데 감스트. 왜 감스트랑 하고 싶냐면 감스트랑 의외로 나랑 연결고리 많은 거 알아? 갑자기 개그맨 출신이잖아. 아 그러네. 그래가지고 사실 감스트 개그맨 지망생 때 나랑 본 적도 있고 그래서 사실 좀 연결되는 게 많고 같이 축구도 좋아해. 그리고 둘 다 있어서. 근데 감스가 사실 최근에 연락 왔어. 어 진짜 같이 하자고? 근데 이제 나는 그거지 거부했구나. 내가? 근데 왜? 왜 안 했어? 조심스러운 거지. 아 피해줄까봐? 피해주는 건 아니고 기왕 할 거면 재밌게 해야지. 아 그럼 감스한테 재밌는 거 아니면 부르지 마 이랬어? 개새끼. 그럼 뭐 얘기를 해. 만약에 컨텐츠 얘기하다가 감스 이거야 형. 아 형 저 언제든지 저 불러주세요 이거고 나는 언제든지 나가겠다 이거고 서로 그거라서 열려있는데. 아 서로 불러달라? 아 다만 이제 기여하는 거 재밌게 해야지. 첫 방송이 중요하잖아. 그쵸. 알잖아.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깨면 감스 팬분들 최근 부르지 마라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아 맞아. 나도 좀 그런 고민이 있는 거지. 투정이는? 최근에 근데 워낙 월클형에서. 아 아니 근데 얘는 중요한 건 알아? 보겸이랑은 아프리카 합방은 아니지. 저는 아니 전 소원 있어요. 엘리님이랑 수기님이랑 셋이. 아 보겸의 그녀들 합방? 응. 그럼 네가 추진해. 아 나는 근데 무서워. 왜? 그냥 잠깐 뭐라고? 엘린이랑 슈기랑 하고 싶다고? 어. 이유가 뭔데? 아 보겸의 그녀들이지. 아니 넘사벽이지. 조회수 미치고 사람들 궁금해하는 거고. 왜 안 하냐고? 왜 안 하냐고? 아 저는 솔직히 남한테 먼저 연락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그럼 내가 엘린이 전화해봐 할까? 아! 내가 전화해서 추정이가 너랑 탑방 한번 해볼게. 근데 누가 봐도 이건 안 할 이유가 없는데 맞잖아. 그러니까 내가 엘리 전화 한번 해볼게. 아니 누가 봐도 그러니까 너가 보겸 엘리 아 보이죠 슈기 엘리. 근데 지금 셋이서 모이면은 안 돼. 지금은 안 돼요. 보겸 저격하는 거 맞아. 지금은 안 돼. 그쵸. 그러니까 보겸이가 복귀하고 나서야 돼. 그건 맞지. 아니 근데 아니 그냥 그 정도. 근데 괜찮네. 근데 보겸님은 약간 근데 진짜 뭐 보라 쪽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보라는 사실 아니 이건 소신 발언도 아니고 사실 왜냐면은 아 다 알지 이거. 피고 싶을 때마다 피는 거고 유튜버 치킨, 자꾸 그냥 치킨 먹방 조금 하고 그러고 그냥 빠지고 약간 그런 거라서 사실 보겸님 입장에서는 아프리카 플레이어는 그냥 녹화용 프로그램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플랫폼이지 이제는. 근데 보겸이 옛날 던파 시절 뭐 로일 시절 아 물론 그건 인정. 그때는 걔는 한 손에 총 들고는 인정. 개쌍 BJ였어. 어. 보겸이 그때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거 같아. 시청자 때문에. 그런 시청자 있었다 보겸이가. 시청자가 많이 안 본다. 아니 나는 솔직하게 말해서 이거 약간 변절. 그러니까 유튜브 잘 되고 나서 보라 쪽 BJ들이 유튜브 잘 되고 나서 약간 좀 보라를 잘 안 하고 몸살이고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욕할 게 아닌 게 맞아. 변절자 취급을 할 필요가 없어. 왜냐? 맞아.
자기 살 길 찾아서 가는 거고 자기 벌어먹는 게 이게 좀 더 잘 되면 당연히 그걸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누가 미쳤다고 불구덩이 속에 막 그 뛰어들어가면서 그렇게 하겠어. 그 말은 즉슨 윤태훈 씨는 유튜브가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온다. 그럼 아프리카를 접겠다. 나는 한 달에 유튜브 나는 전에도 얘기했었어. 한 달에 그냥 진짜 통장에 8천씩 찍혀. 근데 하루 24시간 중에 촬영하는 시간 두세 시간 빼고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나는 사실 그쪽으로 가고 싶어. 비글즈랑 합방만 하고 뭐 불러주면 게스트만 나가고 간혹 간혹 그리고 이제 약간 그런 건 있지. 지금은 누가 형님 뭐 토요일 날 뭐 하세요 그러면 갈게. 난 뭐 안 물어보고 그냥 무조건 갈게 이거부터 해. 맞지 이누야? 솔직하. 네. 근데 이누한테는 물어봤어. 뭐 하는데? 부모니까. 왜냐면은 시조세 때 낚여가지고. 자 근데 저도 약간 남캠 때문에 욕을 많이 먹잖아요. 남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남캠 하면은 그게 뭐해서 그지 일단 아니 이 사람아 키가 2m인데 왜 씨발 저 축구를 하냐고. 당연히 너는 얼굴이 2m니까 당연히 남캠 하는 거. 나도 네 얼굴이 어째 솔직히 말할까? 나 콘텐츠 안 해. 그 너는 이렇게 좋은 장비가 필요 없어. 네 얼굴이 좋은 장비야. 방송에서 쓰기 가장 좋은 장비야. 우리야 얼굴이 패급이니까 씨발 막 카메라 뭐 난 많이... 아닌데? 너 뭔데요? 나 얼굴 패급 아니야. 나 뭔 급인데? 나 귀여운데? 왜? 그래 알죠. 아, 형도 알잖아요. 원래 되게 잘생긴 노래하는 BJ로 난 귀여운데 그래. 토나오긴 하더라 옛날 돌아갈 거야? 어? 그때로 돌아가려면 돌아갈 수 있어. 아이 난 지금이 좋아. 나도 지금이 좋아. 나 사람들이 돼지라고 해도 난 지금이 좋아. 왠지 모르겠어. 근데 난 코트형 볼 때마다 신기해. 와 어떻게 이 사람 이렇게 됐지? 아 사람 변한 거? 왜? 아 진짜로 난 솔직히 말해서 옛날 같았으면은 최근 형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말을 못 걸 정도의 되게 그런 벽이 있었어. 드립도 그러니까 방송할 드립이어도 이 형한테는 하면 안 된다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야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열렸냐? 돈 벌려고. 사람이 날아가다 보면 이런 새끼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근데 시청자 하지만 되게 보기 좋아. 맞아. 나는 맞지. 맞아. 나는 과도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정기에 들어서 한 거야. 이제 보라도 조금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런 그 보라의 생리에 대해서 알게 된 거지. 그 전까지는 좀 힘들었지. 1년이면 그래도 좀 빠른 편 아닌가? 방송 3, 4년 해도 보라판 적응 못하고 떼토크 못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 맞죠. 난 1년이면 적응 빨리 했다고 생각해. 엄청 빨리 한 것 같아요. 난 아프리카 시장 조사 1도 안 하고 왔어. 코트가 대단한 게 뭔지 알아? 얘가 넘버원인 거 뭔지 알아? 아프리카에서 지금? 왜요? 크루, 유닛, 관계 따지지 않고 제일 합방 많이 하는 애가 넘버원. 얘 인정? 얘가 뭐 사실 비글즈지만 봉준이도 제일 많이 찾고 캄스터야 뭐 하고 싶다고 했지만 진짜로 어디 가서는 지 배처럼 2인분 하는 애야. 그러니까 얘가 괜히 살이 찌는 게 아니야. 보라 2인분 이거는 진짜 상당히 그건 인정. 어디 가서 괜찮아 다 살리죠. 맞아. 연보상하고 코트하고 맞지. 보성이랑 사이 좋아? 상당히? 사이 좋아. 그래? 아니 되게 습득력이 진짜 너무 빠르시니까 머리도 누가? 코트님. 아니 말 좀 나 그것도 오빠라고 해. 롤에서 너한테 정치한다고 진짜 몰랐어. 조카됐지 솔직히. 아니 나는 내가 못하는 거 알아가지고. 아 근데 이게 그것도 몰랐어. 진짜 화내는 건지 몰랐습니다. 근데 보성이는 그때 그 방송을 되게 좀 진짜 마음 아파 하더라고. 나한테 뭐 짱다이 복수한다 막 이러면서. 아니 유튜브가 너무 웃기게 편집해가지고. 근데 보성이가 많이 아끼더라. 보성이가 웬만큼 이렇게 여자 BJ한테 아끼는 그런 걸 보여준 게 없는데 보성이가 뭔가 얘한테 정이 많이 들어왔나 봐요. 진짜. 근데 진짜 맞아. 참 그 근데 너 입장에 좀 그렇지. 그 응지만 없었으면. 내가 봤을 때는 자기의 어떤 그런 시청자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인성이 터진 거야. 그래서 그거를 좋아, 그냥. 그거를 이렇게 매듭 짓고 싶어서 짱다를 좀 챙기는 것도 솔직히 있지. 솔직히 이건 맞아 여러분들. 예. 보성이가 짱다한테 그때 롤하면서 그렇게 막 야 너 찐템 완전 찐템 부리고 막 게임하다 그러지 않았으면 보성이가 그렇게까지 챙기진 않았을 거란 생각은 해 솔직히. 근데 그걸 계기로 편해진 건 있지. 보성이가 진짜로 제일 생기고 저기 하는 건 자기 여자친구지. 응지 씨 맞아 이거는 응지 씨 존나 예쁜 거 같아 진짜. 보성이 정말 대단하다. 부러워. 근데 보면은 다 이쁜 여자친구 있고 다 그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나 엊그저께 뿔리님 만났어. 압구정에서. 이쁘지?
실물? 좀 레어하게 생겼던데? 응? 레어하게 생겼다고. 레어하게 좀 특별하게 생겼다고. 플리 이쁘지. 흔한 예쁜 얼굴은 아니던데? 저도 별로던데요? 어? 어? 그래? 네. 아, 뭐 이런 뭐 소신 발언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아, 뭐 개치니까. 네, 전 별로던데요. 네. 아, 진짜로. 그래? 네. 나도 별로야. 맞죠? 네. 나 그래도 박준기한테 전... 아, 전 좋아요. 아, 실물 탑3 한번 말해볼까요, 여캠? 나 실물 탑3 어, 좋아. 네. 여자, 여캠 실물 탑3. 네. 나는 솔직히 엘린. 뭐죠? 엘린님이 얼굴이 좀 귀티가 있더라. 어, 솔직히 저도 아프리카로 가서 많은 여캠들 이렇게 마주하긴 했는데 인정. 처음에 여캠들 봤을 때 와 존나 여신이다 이쁘다 이랬는데 또 다른 이쁜 또 다른 이쁜 또 다른 이쁜 여캠들 보다 보니까 이건 이제 그냥 평준화 돼 있어. 상향 평준화가 돼 있어 갖고. 근데 엘리님 좀 뭔가 귀티나는 그런 게 좀 있더라. 어, 인정 인정. 엘린 1등 그래도 또 아 탑3 등수하지 말고 탑3. 나 제일 이쁜 사람만 꼽자. 너는. 와, 난 모르겠어. 망치 부인. 인정? 실물 원탑. 한복 원탑. 한복 원투 유소나. 아, 유소나 님이 실물이 제일 이뻐? 아니야, 뭐 한복 원투. 아, 근데 뻘고 나 이거는 솔직히 말할게. 나는 이제는 다 거의 성의 같아. 아, 근데 짱가도 이쁘다. 왜? 이뻐, 진짜 이뻐. 약간 부배 얼굴 생각나서. 아니 왜 잡? 된장찌개. 아니 부배가 좀 있네. 코트가 된장찌개를 좋아해. 진짜 이쁜데? 야, 너 이렇게만 입고 다녀. 맞아요.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어, 갔다. 짱다. 이제 가서 검색하고 와서 이제 그 근데 오늘 집들이라서 좀 이쁘게 꾸미고 왔다. 아, 린다님은 실제로 못 봤어. 막 맨날 옷 막 티에다가 아, 막 그렇게 오늘 이쁘게 하고 온 거야? 네, 오늘 이렇게 진짜 이쁘게. 남자는 잘 보이고 싶었나 보다. 그럴까 보다. 어쩔 수가 없네, 여자들은. 뭐 줄까? 실물이 훨씬 낫다. 짱다? 뭐 캠은 어땠는데? 캠은 좀 약간 그 귀... 추정이는 진짜 캠이 낫다. 에? 아, 맞네. 대통령상이네, 짱다님. 아니, 추정이는 아니, 근데 실물이 진짜 훨씬 전혀 안 닮았다. 추정이는 캠이 낫다. 아, 진짜. 고마워요. 진짜 캠이 너무 이쁜 거 같아. 우리 화면에서 보자. 미안한데 네 방송 문제 없는데? 어? 실물로 보지 말자. 아이, 아이, 그건 아니지. 아, 농담, 농담. 이놈아. 네? 오늘 방송 목표 오인 미철동.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어우, 1125개 감사합니다. 오늘 별풍선 뭐, 목표치 있었어? 아이, 솔직하게요? 응. 오, 많이 받았지, 저 정도면. 근데 인호가 생각하면 또 그게 있으니까. 아니, 근데 저는 근데 그냥 와주신 것만으로도. 자. 시청자 어느 정도 유지하고. 그랬으면. 미안하다, 나 폭력이 없다. 아이! 아, 진짜 나도. 절대. 아, 미안하다. 절대, 아, 절대. 아, 미안해서 진짜 내가 오. 충전해야겠다. 아, 진짜 나도. 아, 핸드폰이 없네. 핸드폰이 없냐? 아, 진짜. 마음을 좁을 필요. 형, 이건 형이 편이지. 아니야, 아니야, 내 거. 아, 근데 진짜 한 번.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풍선보다는 저도 근데 진짜. 네, 지상보다는 오늘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재밌었고 와주신 거.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짜. 역시 또 현우님이야.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을 왜 한 거냐? 네? 왜 이상을 왜 한 거야? 계약 완료되세요. 아, 그냥? 네, 계약 완료돼가지고. 뭐 나 먹고 죽으라고? 아, 같이 죽자고. 같이 죽자고? 오, 파이팅 있네. 근데 형이, 최근 형이 근데 여기서 약간 형님한테 제가 한마디 드릴까요? 추정이 여기서 약간 조금 브레이크 좀 걸어주셨으면. 걸어야 돼? 약간만. 아, 나 아직. 약간만. 어, 난 생각 좀. 아, 왜냐면은 여기서 하잖아요? 어. 추정이. 코치형 대가리 때려. 아니 내 코. 그래서 약간 조금은. 아니, 왜, 잠깐만. 아, 조금은. 나 왜 생각이 다른 줄 알아? 왜요? 내가 최근에 콘스탄틴이잖아. 아, 그 맞죠. 도발해봐. 응. 내가 잠재울 수 있어. 그래. 오, 테마사야, 테마사. 아, 성적으로. 아니. 아~ 그러니까 저런다니까 제가 존나 웃겨요. 왜 저 성적으로 뭐 성적이 왜 콘스탄틴이야? 너 좀 뭐 굶었어? 왜 그 성적으로 자꾸 달라 그래? 성이야 뭐 저. 아니 그렇더라고. 짧으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짤만 보면 그러는데 아니니까 영상을 봐야 된다니까. 아, 짧아. 봐봐, 네 방송은 그거 안. 그러니까 내가 왜 퇴폐 방송이라고도 했냐면은 짤만 보니까. 내가 방송을 봤으면 퇴폐 방송을 안 했겠지. 근데
짤로 보고 나서 너에 대해서 어 이 새끼 왜 이래? 그러니까 뭐냐면 나 귀신 본다 드립다 이지랄하다가 나온 거야. 뭔지 알아? 얘 채팅창 보이지? 그럼 난 잘해요. 이지랄하다가 이거 캡처돼가지고 씨발 허공에 짤한다고 귀신 본다 드립 나온 거야. 아 솔직히 아니, 귀신 봤잖아. 아니 귀신 봤잖아. 아니 잠깐만 선 좀 이게 아니 뭐야 잠깐만 어 이거 이 새끼가 한 번을 위해서 아주 나 어디서 됐어 어디서 됐어 기독교입니다. 난 추정이 진짜 좋은 남자가 좋겠어. 남자? 정말로 정말 아니야 추정이는. 아니 근데 진짜로 내가 뭔가 연락하는 사람 생기면 허락받고 싶어. 추정이는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좀 정말... 나쁜 남자한테 대어봐야 돼. 아 싫어요 저는. 나는 추정이가 그래서 세상 물정을 그걸로 느꼈으면 좋겠어. 돼. 맞아. 너도 대어봐서 알잖아. 맞아. 그 남자를 알려면 이런 남자 저런 남자 많이 만나봐야 돼. 그 내가 좋은 남자 만나고 있어도 이게 좋은 남자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경험을 많이 쌓고 난 다음에 맞아. 나중에 좋은 남자를 그때 고르는 거지. 일단 넌 좀 다칠 필요가 있어. 그래서 넌 최근을 만나야 돼. 인정? 나는 여자한테 상처 안 준다. 상처를 나 금전적으로 도와준다. 아 진짜? 아 근데 그건 맞아. 내가 방송 보니까 금전적으로 늘 도와준다고. 나 여자한테 상처 안 준다. 진짜. 금전적으로 또 퍼주면서 취할 건 취하는 게 비슷해. 진짜 제니 감사합니다. 어제 방송 봐. 야 너 좀 가야 너 감정으로 좀 말해. 야 내 방송 주장 이거 껐어. 어 그래 이 새끼야. 내가 근데 나한테 태훈이는 그 나작비라고 했잖아. 와 감사합니다. 장단님 회장님 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내 방에서 왜 안 쏘냐고. 그러니까 철구가 그랬잖아. 보성이가 나만의 작은 BJ. 아 예 나작비 나작비. 근데 코트는 진짜 나 얘는 진짜 나만의 친구 같아. 아 신태킴님 감사합니다. 또 천 개. 나만의 머리 감았네 그 와중에. 난 머리 감지. 이 새끼 존나? 그러니까 얘가 진짜 아프리카 깔끔 왕이야. 그게 난 느낀 게 저희 집도 솔직히 깨끗하거든요? 야 우리 집 깨끗하지? 인정? 근데 우리 집을 보고 형님이 나 그러더라고. 방금 키기 전에 이놈아 너네 집 그렇게 그만큼 뭐 깔끔 너는 그렇게 깔끔 떠는 스타일이 아니야. 내 레벨 때는 아니야. 왜냐면 나는 방송할 때 저 우리 검은 책상이잖아. 네. 보면 뒤에 먼지 있지. 네. 뒤에 먼지 보이고 앞에 저거 담뱃재 같은 거 이거 보이고 난 저런 거 있으면은 난 저런 거 있으면 그래. 해가지고 싹 다 없애. 나 그냥 무조건 깔끔한 그냥 저런 거 없어야 돼. 난 병이야. 난 병이고 너는 좀 보여주기식이고. 보여주기식. 찐. 아니 근데 남자친구면 좋지. 아니야 이거는 병이라니까. 알았어 병이야. 아니 왜냐 나도 되게 해야지. 나도 깔끔한 스타일. 나도 왜냐면 나 매니저랑 맨날 싸우는 게 그거야. 너 씨발 야 뭔지 이렇게 하는데 이걸 보고도 형이 딱 들어오자고 하는 말이 이누야 니 그렇게 뭐 깨끗한 스타일이 아니 이거 하면 난 솔직히 내가 좀 약간 좀 그랬어. 아니 근데 연애를 하면은 지가 스트레스 받아서 지가 치운다니까. 근데 여자들이 의외로 깔끔하지가 않아. 맞아요 인정. 맞아 이거 진짜 맞아. 그리고 많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여자들 살다가 이제 그 좀 되게 더러운 애들이 살다가 원룸 막 이렇게 사진 찍어서 나오잖아. 방 상태가 진짜 쓰레기장이야. 맞아요. 구더기 나오게 생겼어. 그런 집에서 살면서 고양이 털이고 고양이 똥이고 아니 진짜로 너무 더럽게 하고 사는 여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이거 내가 여름이 아니고 맞아. 여자들이 좀 더러운 맞다니까. 그게 좀 많아. 여자들 남자들은 깔끔해. 남자들은 형 머리 감는 거 하루도 못 버티죠. 인정? 근데 여성분들은 한 3일 이상은 기본이야. 진짜 나 그거에 놀랐다니까. 그 여자 화장실 쓰면은 긴 머리카락이 이렇게 막 그 이렇게 있는 것도 너무 싫고 기니까. 화장실 타일이 약간 좀 아이보리색이나 하얀색이면 머리카락들이 막 이렇게 덕지덕지 있고 치약도 짜서 쓰는데 치약도 막 짜서 쓰다가 이렇게 치약 떨궈가지고 달팽이 있고 막 아 저 존나 그래요. 짜증나 진짜 저 안 그래요. 아니야? 아르마 좋아했는데 아 떠먹으라고? 왜 국자로 떠먹으라고? 매너 아니, 없다고? 아 내가 떠줬잖아 새끼들 아니야 조선, 나는 조선을 무시하면 안 돼! 이것들아 같이 나눠 먹어야지 그치 잘했지 짱가 술 괜찮아? 딱 좋지? 국자 떠먹을게 미안해. 아 근데 나 좀 취할래. 야 그래 나 좀 이제 나도 취할래. 근데 왜냐면 여자들이 이런 남자 좋아해. 술 먹고 하면 좀 어떤 남자? 너무 깔끔한 사람. 아 지가 그래? 알아서 다 하니까. 아 아니야. 난 아니야. 난 청소 아줌마한테 돈 많이 주는 스타일. 이거는 난 내가 못하니까. 넘버 원이지.
알아서 치워주진 않아 나는. 그럼 뭐야? 난 솔직히 더러워. 그러니까 뭔가 머리카락 떨어져 있으면 야 이거 야 빨리 주워 이렇게 하지 나는. 그런 스타일이지.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은 나는 치거든? 내 주변은 싫어 귀찮아.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그냥 밀어붙여버리지. 근데 난 요즘 좀 더러워지긴 했어 나도. 왜냐면 철구 만나고 나서 어느 정도는 그게 좀 약간 더러운 놈들이 옆에 또 있다 보면은 나도 공들이 만나고 나서 무정력 발라. 아 진짜로? 어 진짜로 발라. 근데 무좀 있는 사람 은근히 많아. 아니 근데 무좀은 없는 거잖아. 그치. 나 그래서 그러면 봉준이 스튜디오 갈 때 양말 신고 간다니까 이제. 진짜 맨발로 나도 그래? 좀 떠줄 수 있어. 주정아? 맛있다 주정아. 아니야 흔히... 너 가까우니까. 아 시키면 하지. 언짢네. 주정아 진짜 존나게 만나야 돼 알았지? 존나게 만나야 돼. 아 그거 왜 얘기하는 거지? 네가 좋은 완전히 남자랑 결혼을 하라 그래. 아싸리 네가 좋은 남자가 거잖아, 돼서 이거는. 그냥 추정이랑 좀 그건 아니에요. 아 좋은 남자랑 결혼을 아니야. 아니야. 우리 둘이 만나잖아? 2개월 뒤에 오빠 이거 우리 사귀는 거야? 아니? 그래? 그럼 헤어지자. 아니 형아 잠깐만 근데 너는 생각이라도 해봤나 보네. 오빠 우리 사귀는 거야? 아니 그건 술 취해서 그냥 한 말이야. 아 근데 아니 진짜 너무 착해서 그래. 너무 착해서. 너무 착해서. 사람이 너무 좋아. 추정이가 저런 얘기 하는 거는 너가 잘못이 있다. 아니야 진짜 좋은 사람이야.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게 사귀는 거 맞아? 그럼 우리 왜 그랬어? 너도 김인호 좋아했구나? 아 좋아하진 않았지 그냥. 뭐였어? 공감 있었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남자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진짜 좋은 사람이다. 형님 아니, 왜냐면... 저는 좋아하는 여자 있어요. 아 그래? 짱다? 뭐야? 그래. 아니 왜냐면 내가 진짜 BD 만나도 진짜 속 얘기 안 하는데 유일하게 하는 사람이 유일하게 진짜. 그러면은 김인호한테 속 얘기하고 나는 사적으로 만나서 술이나 따라라? 맞지. 듣고 보니까 죽겠네. 아니 재밌으니까. 광대 녹음해라. 알았어. 아 솔직히 본인이 재밌는 거 알잖아. 에이 나 재미없어. 아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방송 꺼지면 더 재밌어요. 아니야 사석에서는 재밌어. 사석에서 최고는 좀 불쾌해. 왜냐면 와 진짜 왜냐면 사람이 굉장히 좀 그 좀 아주 꼰대도 꼰대도 꼰대겠지만 아주 뭐랄까 좀 더러워져 사람이. 와. 그래서 말해봐. 일단은 말해봐. 최고는 사석에서 음담패설을 많이 해. 그리고 여자 앞에서 너무 과한 그런 드립을 치다 보니까 내가 오히려 당황해. 오, 뭐야? 야, 이런 드립을 쳐도 돼? 이런 정도. 왜냐면 아프리카를 하면서 내 안에 나를 가두다 보니까 방송에서 하지 못하는 얘기를 방송 끝나면 사석에서 범죄자야. 사석에서는 진짜 범죄자. 사석에서는 지코 형이 거의 대도서 아니야 나한테는. 그건 맞지.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지코 형이 맨날 나한테 죄군 더럽네 뭐네 이러지.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퇴근 오빠는 약간 사석에서 칭찬 되게 많이 하는 뭔가 약간 로진. 너가 제대로 안 친해져서 그런 거지. 아 그래? 그건 맞지. 아, 칭찬하는데 안 친하니까. 어색하네. 사석에서 막 칭찬하고 그럼 재미가 없어. 나 너가 불편하다는 느낌이야. 아니 나한테 말고 옆에 있는 여자들한테. 나한테는 절대 안 하더라고. 나 그런 거 안 하는데? 나한테는 절대 안 하고 옆에 있는 약간 여자들 진짜 이쁜 여자들한테만 하더라고. 이노 이거 캠 깜빡거리는 거 그 저기 뭐야 USB 3.0에다 꼽아야 된다. 이거 제대로 나중에 봐봐. 리소스 좀 부족해갖고 깜빡깜빡거린다. 오, 역시 코트가 꽂는 거는. 아 이게 그거 있어. 브리오가. 아니 로진 여러분 어제 방송 봤어요. 아 근데 김치찌개 맛있네. 맞죠. 물 부어가지고 더 먹으니까. 야 근데 진짜 과일은 안 주냐? 나 왜 나한테 시켜준 말이야? 내 집들이야? 그건 맞지. 인호한테 얘기하지. 근데 아니, 과일이 제일 좋아. 술 먹방 때. 나 여자가 그 깎아주는 사과 한번 먹고 싶다. 그러니까 그거라니까. 나 과일 진짜 잘 먹어. 거의 없네 형님. 과일 좀 깎아줘. 그 부산 고구려 가면 깎아줘요. 아 진짜? 오. 그 모양 내가. 왜 알아들어? 모양 내가지고 좀 깎아줘. 아 진짜로 부산 고구려라는 곳이 있는데 가면은 바구니를 해서 되게 유명한 곳 아니야? 너 어떻게 알아? 아 나는 많이 들어봤어. 아 근데 짱다 너무 놀았다. 아니 들어봤어요. 근데 부산 고구려는 한 단계 미치지. 순천 가면은 옆에 밭에 가서 따와.
아, 진짜요? 진짜로 바구니에 해가지고 따와. 그렇게 해가지고 오두막에 이렇게 묻고 하지. 과일 깎을 줄 알아? 추정이는? 나는 감자. 턱이나 깎을 줄 알지, 얘가 무슨. 아, 근데 나 진짜 솔직히 턱 깎고 싶어요. 아, 너무 앞을 많이,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아, 방송에서는 뭐 그렇게 당장 과일. 그 여자친구가 과일도 좀 깎아줘 그럼 진짜 좋을 것 같긴 해. 그건 맞지. 그 맛에 섹시하지. 옆에 한복 입고 옆에 조금만 그러다 하나 갖고 와가지고 아이고야 컴퓨터 하고 있으면 와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서 얘기 갖고. 들어주고 어. 오빠 오늘 뭐야? 오늘 콘텐츠 하는 거야?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지. 각각 하나씩 먹여주고 그러다가 에이씨 그만해 뭐. 아 그게 진짜 로망인데 진짜로 나 알지? 그 과일 깎다 싸우면 안 되는 거 알지? 칼 들고 있잖아. 조심해야 돼. 맞아 맞아. 과일 잘 깎아? 잘 깎죠. 아 진짜? 오. 그거 안 끊기고 사과 깎아줄 수 있어? 해보진 않았는데. 아, 어 깎을 수는 있는데. 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두껍게만. 야. 왜요? 그치 여자친구 해주면 좋지. 아, 여자친구 해주면 아, 이거 최고지. 뭔가 몰아간다 이제 몰아간다 몰아가기 시작한다. 아니 근데 여자친구한테 과일 깎는다고 아, 추정이는 참 그 좀 그 귀엽네. 과하다. 추정아 오빠랑 어떻게 한 한참 할까? 오. 너는 아 안되겠다 짱다야 저 시작한다 하자 할까요? 앉아 하자 아 이거는 2대1로 돌아야지 거, 거기도 이렇게 네 저희끼리 그렇게 할 거예요 아 술맛 좋다 전화 좋네 전화하러 갈까요? 뭐 거기 러브샷 했어? 설마? 어 왜 그렇게 먹어 아니 우정샷이지 이 정도면 아 그래? 맞아 우정샷이지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하자 우리는 술 다 서로 남녀도 없어 뭐 헤드샷 술은 취해가고 좀 재미는 없고 진도는 안 나가고 여자친구는 과일 깎을 줄 알아요? 몰라 아. 과일을 살 줄도 몰라 저기는 뭐 썰 줄도 모를걸? 아, 비타민 먹으세요 엊그저께 비타민. 뭐 철구가 해물 썰더만 아 약간 저격이었구나 나는 깎을 줄 알아 뭘 깎을 줄 알아? 감자 칼로 아, 에이. 왜? 그거는 무슨. 아니, 근데 상어는 깎을 줄 알아. 그건 아니지. 아, 너 과일 깎아줘 봤어요? 내가? 어. 나는 깎아준 적 없지. 아니, 근데 아, 그럼 그게 진짜 있어. 좋겠다, 근데. 여자들이 어. 원하는 남자친구의 모습, 그 로망이 있고. 근데... 남자들의 로망이 있고, 여자들의 로망이 있는 거야. 근데 여자들은 꼭 무슨 과일 좀 깎아달라 뭐 해달라 그럼 요즘 약간 좀 그런 게 있어. 맞아. 여자들, 넌 해줘봤냐? 어, 넌 해줘봤냐? 그러면서 괜히 막 뿔 막 그 방어 기제를 펼쳐. 그러면 반대로 아니야, 남자가 무거운 짐 옮길 때 여자는 해주냐는 거야. 그 되게 감동 먹어서 더 해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나는 그래 솔직히 아니야. 남자가 아니야. 앞치마 하고 뭐 아니야. 이렇게 요리 해주고 뭐 엠브로 마냥 뭐 이렇게 해주고 막 아 엠브로 말고 누구지 요리. 아니고. 근데 약간 난 쿡쿡 로망이 어, 그거야. 그 있어 있어. 남자가 앞치마 매는 거 앞치마 안 매는 거 아 그거는 해줄 수 있어 코스프레로 근데 아아 그니까 너 그 성적 패티시를 얘기하는구나 그치 깻잎 어. 아무것도 안 입고 아 해줄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니까 서로 원하는 게 좀 다르잖아 아 그치 농구 선수할 때 원하는 건 점프력이고 축구 선수할 때 원하는 건 뭐 슈팅력 다른 게 있잖아 그래 그럼 각자 패티시 얘기 한번 해보자 처음은 어, 뭐야 나부터야? 어 아니 나부터 얘기 얘기했잖아 어, 너, 넌 얘기 뭔데? 얘기해야지 다 얘기할 거지? 나 방송에서 한 번도 얘기 안 했어 패티시 얘기해봐 얘기해봐 와 계속해 성, 패, 성적 패티시 뭐야? 얘기한다고 니네 뭐라고 하지 말기 아 당연하지 어 얘기해 나 교정 아니 너무 저격발언 아닙니까 형님? 아 씨발 이 새끼 진짜 아 뱀, 진짜 모를 수 있지 뱀도 아니고 어, 너무 또라이 트네 나 내일 교정 빼러 간다 오케이 그럼 형님은요? 나는 좀 특이해 영화 엑소시스트 봤어? 어 봤지 계단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그거 진짜 나는 아 비유를 한 거야? 아 이렇게 그냥 뒤로 이렇게 기어왔으면 좋겠어 오 뭐야? 약간 테트리스처럼 어. 아, 난 뒤로 좀 기어와줬으면 좋겠네 드라군 아. 드라군처럼 난 그게 성적 패티지야 아 그러면 좀 신선하네 어 진짜 신선하다
저 말해도 돼요? 아 짱다지. 아 다행이다. 나는 뭐 역시 얼굴 잘생기면 그게 패티시야? 아, 진짜 재미 존나 없네. 뭐 얼굴 뭐 얼굴 다네? 왜? 어, 연장 아니야 연장? 다 그냥 존나 얼빠네 그냥. 아니 이런 애들이 제일 싫은 게 뭔지 알아요? 그 어, 그러니까 나보다 잘생기면 언제든지 넘어갈 거라는 그런 마인드. 긴장해야지. 자신감. 야, 나 얼빠 싫어 나는. 저거 봐, 자신감을 너무 쳐서 그래. 긴장해야지. 연장 아니라고 그러고 연장. 연장? 연장 든 남자 있잖아요. 상남. 아, 연장 든 남자. 아, 너 얼빠야? 그러니까 진짜로? 잘생긴 다네? 어, 나 어. 진짜로? 아니, 그 어. 왜? 진짜로? 응. 얼빠네. 민호 오빠는 나? 난 내 성적 패티지? 응. 나는 솔직하게 너는 그냥 약간 이런 느낌? 아, 그 방송 중에 어, 뭐라는 아니, 방송이 성적 패티지가 뭐냐? 아, 다들 뭐. 질문을 이해를 못 해. 그리고 너부터 이상했잖아. 나는 진정성 있었는데 무슨 시기발 이게 뭐야 이게. 아 뭐가 진정성 있었어 솔직히. 아 이거 아니지 여기부터 탈랐어 진정성 있게. 아, 지금까지 바랬던 거. 어, 나 진짜라니까. 진짜라고? 어, 나 교정 좋아한다니까. 아니 그렇다고 너가 좋다는 거 아니야. 아 그건 맞지. 아니 그거 아니랄 거야. 에이 오해하지 마. 그래 우리 너무 척척한다. 그럼. 어, 너무 척척해. 이렇게 그건 맞지. 아 근데 여자들 확실히 잘생긴 남자 좋아하는구나. 우리도 뭐 이쁜 여자 좋아하잖아. 그건 맞는데. 그래 맞아. 여자들한테 얼빠라고 뭐라면 안 돼. 맞아. 남자들도 이쁜 여자 좋아하잖아. 그건 맞아. 근데 이거 그나마 근데 우리는 얼굴만 보잖아. 근데 못생긴 여자로 태어나느니 못생긴 남자로 태어나는 게 더 낫긴 해. 그건 인정. 왜냐면 못생긴 남자도 얼굴을 봐. 그건 맞지. 인정? 근데 아름님은 왜 안 봐요? 그래서 못생긴 남자 낫다는 거야. 여자는 그래도 좀 그런 게 있거든. 매력을 좀 더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아, 맞아. 사람의 내면을 볼 줄 알고. 어, 그래서 못생긴 남자로 태어난 게 다행이야. 내가 못생긴 여자로 태어났잖아? 난 바로 페미니스트가 될 거야. 아주 그... 어. 그 맞죠. 예. 맞죠. 찐 페미니스트가 됐어.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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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아마 내가 뭐 내가 여자로 태어났다? 난 지금 유튜브 촬영하고 있을 걸? 나는 예쁘지 않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아, 나도 다 이해를 해. 나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진짜. 그나마 내가 흑화되지 않은 이유가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인 것 같아. 저는 이 사람이랑 처음 봤어요. 혹시 뭐 된 줄 알고. 코트형 옛날 바로 나온다. 어. 약간 좀 그러니까 코트 형이 추정이 같은 살 별로 약간 좀 마음에 안 그러니까 아니야 안 입고 와해. 그게 아니라 왜? 너무 과하게 그래? 이미지 관리하는 거 아니야. 자기야 시대가 변했어. 왜? 자기야? 아니, 이미지 관리 좀 잘해야지. 얘 구독자 수 몇 명이야? 한 30만 돼요. 아 네. 진짜? 응. 아니 24만. 그러니까 거의 30만 되지. 근데 조회수가 잘 나와요. 네. 아 유튜브 스타셨구나. 미안해요. 유튜브 스타인지 모르고 말 조심하겠습니다. 조만간에 같이 불망 먹방이라도 해. 추정아, 네 무시할 만해. 형 그 폭파되고 지금 형이 한 20만밖에 안 되죠? 아니 나 아, 조회수 또라이야. 나 조회수 난 1일 1영상이니까. 근데 뭐 요즘 뭐 10만씩 찍히는 거 간간이 있고 좀 있고 그렇지. 아 10만? 내가 알기로는 코트 형이 원래 7, 80만짜리 계정이 있었는데 그거 놓다 굳고 새로 만들어가지고 얘 한 달에 유튜브를 얼마 버는지 니가 모르지. 아 모르지. 모르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야 얘네들이 뭘 모르네. 추정이가 근데 유튜브 영상 하나당 조회수 40만 50만 이렇게 나오면은 나보다 더 잘 벌지. 아니 근데 나는 잘 버는 거 떠나서 우리 같이 살아남자고. 아 같이 살아남자고? 같이 살아남자고. 근데 다 돈 욕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짱다가 되게 좋은 점이 뭐지 알아요? 얘는 돈 욕심이 없어요. 나 돈 욕심 없어. 가져보지 못하면 쥐어보지 못하면 그것도 맞아 쥐어보지 맞아, 못해서 맞아, 그런 거야 맞아, 너가 많이 쥐고 있으면 너 얘보다 더 있을 수도 있어. 맞아 왜 근데 얘는 이제 돈 욕심이 내가 더 한 년일 수도 있어 진짜. 돈 욕심이 1도 없어 저 정도로 됐잖아? 그러면 맞아 왜 난 얘만의 매력이 그거 같은데? 돈 욕심이 1도 없어요. 아 될 대로 되라 약간 이런 말이 돼. 맞잖아 근데 맞지 그게 좋은 거 아닌가? 나 추정 유튜브 한번 봐보고 싶다 진짜로. 불만해? 못 봤어 불만해 재밌어? 유튜브 어플 한번 켜봐도 되지? 얼굴 인식 내 얼굴인데 네 거 될걸? 됐네. 어 됐다.
한번 하자 우리도 그냥 재미로 그냥 방송상으로 그러니까, 하는데 나 이렇게, 아, 왜 그렇게? 이거 불편해서 이렇게 남순이 또 방송 바로 했나 보네. 어우 저기 잘 나오네.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고. 아 왜 키 싸움해? 야 수정아, 그래, 왜 수정아, 키싸움해, 어? 갑자기. 너 저주 남순어, 남순어, 저주 남순어, 저 진짜 한 마디 말할게요. 남순어, 사장님 한 마디 말할게요. 저는 코트님 아래죠 당연히. 그건 다 알고 누가 봐도. 아니 당연히 아는데. 수정아 일단 말할 게 너 코트님 그냥 발 발톱 떼도 안 돼. 어 근데 아 그러시는 거야 대체. 추정이 마인드가 맞긴 해. 왜냐면 아, 조심해야 돼. 이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싶잖아. 추정이가. 지금부터 이제 쓸데없으면서 선한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싶고 추정이는 우리보다 뭐 굉장히 높은 데를 가. 어. 나중에 그걸 생각하고 있어. 야, 근데 너 추정아, 너 향수 이거 발데블랑카야? 아니. 어, 되게 그 느낌으로. 진정한. 요즘에 제일 인기 있는. 그 향수 안 발데블랑코 아 지금 남순이 그 숙제한 거 발데블랑코 그런가 봐. 맞지 않아? 아 진짜 아 남순아 남순 자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발데블랑코 한 번씩만 검색해 주세요. 남순이 돈 존나 없어 진짜. 광고 해야 돼. 속옷 저기 광고. 수정아 너 지금 입고 아 이거 아니잖아. 아니야 나 입고 있는 게 발데블랑코야. 네? 발냄새 나고요? 자 빤스는 발데블랑코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녀 공용인가요? 남녀 공용이 어딨냐 이 새끼야 빤스가. 아 있어 형님 CK처럼. 어? 아 CK는 그렇지. 어전 남자께 편한. 아 남자 거야. 아 발데블랑코. 아 전 남자 거 입고 있어요. 네. 발데블랑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많이 보세요. 예. 저희한테 뭐 떨어진 건 없지만은. 예. 남순이가 오겠죠 뭐. 예. 사실 안 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면 우리가 더 피곤해지. 비비는 창맨 비비 써주시고요. 네. 예. 최고 맥주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내 거 아니라니까. 치킨은 인생 치킨. 형 어떡할까요 이제 뭐 슬슬. 뭘 슬슬이야? 한참이지. 아 이제 시작인가요? 이제 시작인가요? 아 이 사람 왜? 이형가 좀 불편하니? 아 너가 좀 불편해. 내가? 아니야. 뭐 아직까지 어려우니까. 아니 이형가 빨리 종료하려고 하는데. 아니야. 왜냐면... 저는 깨끗해지는데. 아니 저는... 내가 그냥. 네. 내 개인적인 생각 얘기할게. 아까도 네. 말했지만 오늘 방송 우리 콘텐츠 아니잖아. 네, 그렇죠. 막말로 이거 우리한테 콘텐츠 밀어붙이는 잣대로 밀어붙이면 나는 이거 아니라고 봐. 아 그래요? 그냥 네. 너가 괜찮고 우리가 괜찮으면 진짜 너 이사 와서 우리 온 거야 축하해 주러. 그래. 그러면은 저는 아 저야 저는 괜찮은데. 아, 뭐 약간 그거 있구나. 약간 부담스럽고 좀 너무. 차라리 시청자 빠지고 편하게 이렇게. 민폐. 그러면 비번방을 걸어. 네. 아 아니야. 우린 그런 거 없어 진짜. 그거는 좀 그렇다. 네가 호스트니까 네. 네가 끝까지 끌고 가는 거야. 근데 그게 아까 왜냐면 아까 담배 피려고 나갔잖아요. 근데 아까 랄프님이 아 씨발 언제 끝나? 재밌어지는 존나 사전 정보 없이 치네. 아, 그러니까 아니, 뭔가 좀 막 나는 왜냐면은 둘 다 되게 좀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죠. 뭐야? 과일. 아 과일 딱 그런데 들어왔네. 빼줘 두 분이 빼줘. 치워버려 이거 치워버려. 치워버려 버려. 나중에 안 돼. 야 드립입니다 여러분. 아 그거 아 저 아 이거 이거 주라고. 내 최애 스템이야. 침이 많이 튀었어. 최애 템이야? 아 나 아, 괜찮아 형 빨리 먹어. 진짜 안 튀었어. 먹어도 돼. 야 괜찮아. 아 왜냐면은 또 한 명이 더 온대요. 일반인인데 와도 되나요? 아, 네. 아, 여자야? 네. 남자야? 일반 남자 여자. 누야 이거 쿠키한 거니까. 근데 일반인이 여 그런다고? 네. 여자야? 그럼 놓칠까 우리 중에 한 명 빠질게 그냥. 나 그거 오지 말라 할게요. 어? 아니야 오라고 해. 나 이뻐? 네. 얼굴 보여줘봐. 블루 아우로미. 잠깐만 몇 살인데? 26인가 7인가? 봐봐. 난 여자친구가 있어도 이쁜 여자 보는 건 좋아. 그럼. 아니 내 여자 아니어도. 내가 좋아하는 축구팀이 아니어도 호날두 보는 건 좋고 하잖아. 맞아. 보여드려요? 축구. 그래 언제 온대? 존나 이쁘다. 존나 이쁘네. 아니지. 오지 말라 그래. 와. 일단은 보냈어요 카톡으로. 오. 아 BJ잖아 미친 새끼야. BJ 아니에요. 나 이거 알아. 그러니까 일반인. 아 헷갈렸다. 인스타그램보다. 나 인스타에서 봤어. 존나 인플루언서야. 인플루언서야? 어 존나 유명해. 그럼 저 이제부터 부담감 안 가져도 돼요? 어 그럼 편하게. 아, 너 지금 부담감 맞아. 갖고 있었어? 인호야 그리고 네가 부담감 가져서 잘될 방송이면 가져갈 텐데 네가 갖는다고 달라지는 게 없잖아.
아이스크림. 어, 우리만 좀 스트레스 받지. 아, 예, 알겠습니다. 와, 존나 유명한 분이네. 아, 근데 과일 잘 준비했네. 맞지, 야, 과일이야. 천덕수막까지. 먹어줘. 야, 또 골드키위 준비했네. 아르님 뭐예요, 지금? 잠깐, 진짜. 몰라? 아, 왜? 아, 또 연락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우린 프리해. 우린 프리해. 아, 우리 갈까? 눈치 없이 있는 거냐? 일할 때. 아, 아니야. 하고. 그게 아니라, 진짜로 저는 형님들 눈치 보여서. 아, 이거 이 사람아. 잠깐만. 야, 이거 그거 아니야? 남순이 오면 남순 소개팅? 약간 그런 느낌이지. 씨발. 그 꼰대들이 이래서 문제야, 씨벌.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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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진짜 아니라니까. 남순 그새 왜 와요? 아, 그게 아니라 나는. 아, 와도 이게 방. 나 남순이 편해. 어, 남순이는 새벽 8시까지 난 아, 그래? 자꾸 있어 편한데. 다 이해해주지. 알지 여러분들. 아. 아프리카 씨발 꼰대 두 새끼 되니까 나는 무슨 말을 못 하겠어. 아 진짜 아예 맞아. 이거 이제 몰라요 여러분들. 이 자리를 해봐야 돼. 코트 최근 누가 이렇게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냐? 아 그 여성분은 언제 오는데? 26. 아 형님 뭐 추정이. 아, 나, 아, 무서워. 내가 추정이랑 사귀나. 아, 그래, 추정이한테 약간 좀 하면 돼. 그걸 왜 관심을 가지세요? 나한테는 그냥 낚시터야. 왜 이래. 어, 왜 여기만 던져. 저기다. 아, 뭐. 너 뭐 나 좋아하냐? 아니. 그러니까. 몇 시까지 오는데? 모르겠어요. 아, 빨리 불러. 아니, 나도 던질 수 있으면 던지게. 이거, 아, 얘 맞네. 얘도 양성이니까. 얘도 가능하네. 아, 근데 뻥치자마자 여자 안 좋아하잖아. 괜히 어그로 끌려고 하는 거지. 컨셉? 컨셉이야. 내가 봤을 때 이제 유튜브에서 양손이자 검색하면 조회수 하나라도 빨라. 양소리 같은 새끼 이거 맞지? 맞네 이 새끼. 여자 안 만나봤지 너? 만나보긴 했지. 아 근데 애매하게 그냥 이런 거잖아.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코트야 사랑해. 여자랑 맞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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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야. 여자랑 키스해봤어? 혀로? 네가 넣어서? 아 아니야 그냥 아, 둘이 할 수 있어. 어, 어쩌다 보니까 레즈비언 언니 만나서 경험을 가졌는데 그 경험을 BJ다 보니까 토크를 털다 보니까 얘가 MSG를 뿌려서 지가 마치 양성이자인 것처럼 했네. 아 근데 나는 아, 근데 남자랑 친했을 때 뭔가 있을 거라는 그렇게 판단하는 게 너무 싫어. 나도 동성애자에 대한 좀 그런 좀 편견 같은 게 있긴 했었거든. 근데 영화 하나 보고 딱 달라졌어. 달라졌지. 어떤 아가씨? 아가씨. 아가씨 하니까 또 아가씨가 생각나. 어떻게 때려 이거를? 때려. 대가 동안에 때려. 씨발 판초 새끼. 때려도 돼요? 김민이랑 김민이랑 나왔던 거. 아가씨. 또 브로크백 마운틴 맞나? 이안 감독 영화. 그 동성애. 아니 근데 그래 나는 짱다리야. 어. 나는 짱다리에 대한 프레임 진짜 열받아요. 왜? 네가 씌었는데 왜 열받아? 네? 네가 씌어. 전 열받습니다. 나 너 쿠팡 직원인 줄 알았어. 아 너무 억울해. 솔직히 억울한 거야 이거. 야무지게 새벽에 배달해 주기. 아니 진짜 억울한 거라니까. 왜? 너가 디스패치에 로켓 배송 했잖아. 아 맞아. 그러니까. 적당히 했어야지. 그럼. 아 왜 열받는데 드러는 보자. 시청자 수 미쳐가지고 그런 거지. 아, 그게 아니라. 아니 그 진짜 그런 거 아닌데 우리도. 맞지. 진짜 내가, 실제 상황이었고. 내가 진짜로 거짓말 내가 거짓말을 친 거. 아 그걸 떠나서 그걸 떠나서. 판단 주의소. 그런 상황이 안 만들어졌으면 다 제가 만든 것 같아. 원액인데 괜찮아요? 야, 근데 둘 다 서로 탓을 안 하고 자꾸 우리 이러면서 뭔가 공감 뭔데 자꾸 떨고 너. 아니 여기 받으라고. 아셔야지. 진짜 뭐 많이 물어. 얘기하세요. 아니야. 아 실드를 떠나서 이게 그러니까 드리블에도 뭐 아가씨 이렇게 하는데 아니거든. 알아. 재미. 아니 우리도 이렇게 알아도 되는데 시청자들은 얘가 진짜 막 그런 사람인 줄 안다. 이것 때문에 좀. 아 시청자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 아 그래? 참 프레임의 세상이야. 맞아요 그쵸? 진짜로. 그 프레임이 무서운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뭐 하루 만에 다 잊혀지더라 사람들이. 사실 근데 여러분들 처음 얘기하는 건데 제가 지상파 뭐 MC 뭐 개그맨 출신 공방 많이 해서 또 방송대사 MC 많이 하니까 제 이미지 그렇게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저도 사실 물러나고 사실 더러워요. 더러웠었고. 맞아. 어, 근데 그거를 사실 최군이 얘기 왜 하느냐? 나중에 족될 거를 어떻게든지 상쇄시켜보려고 하는 거야. 이 BJ들 입에서 나 더러워. 나 뭐 몰랐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오히려 당당한 거? 그건 자기가 족될까봐 그러는 겁니다. K씨의 명대 영원히 떠오르네요. 나 처맞히는 사람들 다? 내 더러운 거 몰랐나? 그래.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야. 비용진 거.
그래가지고 유튜브 날아갔잖아. 어 말해봐 추정아. 멋있어. 갑자기? 아니 추정이는 좀 보여주자. 아, 추정이가 가는 노선을 나는 이제 이해했어. 유튜버 노선 어. 같아. 중간 정황마다 선한 영향력. 아니야 근데 나 유튜버 솔직히 던졌어. 맞아. 어? 근데 저는 근데 그래요. 추정이 성격 자체가 유튜버가 아니야. 그래. 아니 근데 요즘 아프리카가 아프리카 재밌게 하고 유튜버도 떡상하는 거야. 소대장님 뭐 유혜디님 시발. 어. 그래. 진짜. 아 근데 소대장님은 진짜 대박이야. 어유. 아 그거는 넘사벽이지. 소대장님 같은 분이 잘 돼야 돼. 그건 맞지. 왜냐면은 뭔가 좀 그런 구석이 없을 것 같아. 뭔가 그건 맞지. 민낯이 안 좋지 않을 것 같아. 진짜 그다음 소대장님 응원해. 사람을 딱 인상을 보면 딱 그런 게 보이거든. 이번에 뭐 사실 뭐 뒷광고에 논란이든지 이거저거 많이 나왔을 때 얼마나 그 어? 겉만 번지르르한 쓰레기들이 많았습니까? 인정합니까? 아니, 인정합니까? 저기요. 인정하죠. 저기요. 나 이렇게 위치가 위치가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 좋다. 그런 이미지에 현혹되지 말라 이거지 나는. 저기요. 예. 몰라서 이렇게. 제 사과 못 보셨어? 정말 선하군요 당신. 아 이거 죄송합니다. 아 의료법 나는 나 민희 씨 이거. 나는 당연히 나는 이건 너무 잘못하고 실수할 수도 아 무지했어요. 저 예. 아 죄송합니다. 짱단은 계속 옆에서 그냥 실수할 수 있 사람이면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어. 아 근데 나 아 그럼 짱단이 물어볼게. 너가 만약에 100만 유튜버였어. 응. 너 뒷광고 받았어 안 받았어? 나는 모조가 영상을 찍어서 영상을 찍어서 2천만 원 준대. 나는 모조가 그랬으면 나 다 그래. 아 너는 너도 받았다? 난 이게 그게 아 이게 맞는 게인가? 좀 그냥 다들 뭐 이렇게 뭐가 있으면 그냥 겉만 번지르르한 쓰레기 새끼 오빠. 난 안 받아. 시청자들 기만한 행위이기 때문이지. 뭐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 뭐라고 이 새끼야? 나중에를 생각했으면 잘해. 어, 구독자들을 기만한 행위였다. 뒷광고인데 어. 구독자들을 살짝 기만해야 돼. 근데 사실 이거 논란 안 될 수도 있어. 얼마야? 1억이야. 그러면 씨바 바로 하지. 그렇죠. 어떡하는 거예요 형님. 1억 준다? 그래. 1억 준다? 무조건 하지. 아니 근데 그날 네가 질문 잘했더만. 정배우와 똑같은 질문해서 10억이라 했거든 정배우가. 그럼 하죠. 이 새끼. 그럼 너도 용감하지. 될 수밖에 없어. 맞아. 사람이 그렇지. 무조건 하지. 근데 여러분들 참 이게 돈이라는 게 맞아. 뒷광고로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돈이 그만큼 무섭다 이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나 우리는 느꼈어. 그러니까 신입 BJ야 엊그저께까지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 했는데 BJ가 그렇잖아. 3개월, 6개월, 1년 안에 바뀌잖아 얘가. 돈이 버는 돈이 달라지잖아. 확실히 버는 돈이 달라지니까 사람은 서는 곳에 따라서 풍경이 달라지는 거야. 진짜 난 그렇게 생각해. 달라지더라. 스탠드업 체인지 너 뒷광고 뷰 체인지. 봤어? 예? 너 뒷광고냐? 뭐라고요? 이 새끼 뒷광고네. 아 나 이제 감상 못하겠네. 뭔 뒷광고 왜? 너 뒷광고냐? 말했는데 왜 개새끼야. 진새끼야. 아 뒷광고 우리... 아니고 저 뒷광고 아니에요. 뒷광고 아니고 추정이 왜? 추정이가 지금 엄청 불편해. 야, 너 지금 왜 치킨 한 마리 시켜줘라. 아 그래? 추정아 좀 불편했어? 자기야. 자기 나예요? 왜 너한테 자기라고 해요? 아 의료법이잖아요. 아 나 의료법. 아니 뭐 돈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 추정이 어 깨끗해. 악수 한번 하자. 시애끼. 아 이 새끼도 한번 털어봐야 되겠는데. 자기야 기다려. 다 보고 있어. 내가 저렇게 무서운 거예요 형님. 내가 아는 게만 해도 지금 몇십 개야.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나도 광고문이 많이 오는데 안 받았어. 맞아. 오 양심이 있구만. 양심 있어. 근데 광고문이가 왔다고 안 받는 게 양심 있는 게 아니야. 뒷광고를 안 하면 돼. 그냥 앞광고 하면 돼. 아니 뒷광고를 돌려서 이렇게 주는 사람이. 나 내일 앞광고야. 응? 나 내일 앞광고라고. 행사인데 앞광고지. 돈 받고 가는 거니까. 아니 근데 이게 당당하게 뒷광고를 해달라고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아 그건 있지. 난 잘, 이제 안 하니까. 잘했어. 잘했어. 추정이는 성이 뭐냐? 언제가 걸려. 나는 이제 최! 강릉 최 씨. 어? 같은 최신데요? 근데 왜? 너 최인호야 너? 아니 조영호 최잖아요. 아. 아니 뭐 대한민국 김희박 채인데 뭐 최씨라고. 얘 최구람. 아. 아 너도 같은 도짜 돌림이어서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아 형님 왜 그러세요. 아 왜. 얘는 왜. 노래방 도우미. 그래. 보이는 라디오 도우미. 보이는 라디오 도우미. 그래 임마. 전자녀 같은 거. 재밌어. 너도 너무
아 맞잖아. 그래. 보이는 라디오 도우미. 오니안 이후에 최고의 노래방 도우미. 돌려 티판. 얘는 진짜 억울한 스타일이라니까. 얘 진짜 억울한 거야. 알아요.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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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하면서 막 지명도 있고 시벌 존나 많은데 얘는 진짜 딱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3일에 딱 걸린 케이스. 아 저도 알아요. 맞잖아 장가야. 아, 이게 나도 엄마 존나 안 되네. 진지하게 나오니까. 아니야.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는 억울하게 걸린 케이스. 여기는 진짜 진하게 논 케이스. 어디였더라? 지역이? 저요? 나는 보령 출신. 보령에서 유명했었어. 아. 아 유명하진 않았어. 유명했어. 나는 돈 뜯기고 다니는 스타일. 언니들이 딱 와가지고 야 너 돈 있냐 이러면은 저요 100원 이런 스타일. 약간 동네 바보 스타일. 아 어떡하지 살려달라는 안 되네. 자기가 얘기해줘. 또 내가 왜 자기야? 어? 아, 야, 술 버릇. 얘가 자기야라고 하는 거야. 의미 두지 마. 아, 설레지 마. 그래, 설레지 마. 가슴아, 나대지 마. 자기야. 유키즈 원더블럭의 그 조세호 유재서 선배 같은 거구만. 아, 그치. 그러면 나도 자기야? 아무렇지 않아. 맞아? 자기야, 옛날 얘기 좀 해줘. 몇십 년 얘기 좀 해줘. 나 뭐 공룡이야? 약간 또 할머니 같다. 그래서 저런 거 보니까. 몇십 년 얘기 좀 해줘. 몇십 년 전 얘기? 사실 요즘은 BJ들이 참 먹고 살만하고 너무 좋지. 그치? 나 요즘에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 조금 어불성설이고 모순이지만 아프리카 BJ들이 지금 살기 좋아진 건 유튜브 조회수 때문이야. 한 달에 그래도 방송만 열심히 하면 한 달에 잘하면 3-4천만 원 많게는 1억까지도 꽂히잖아. 그러면 오늘 내가 재밌게 했어. 근데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 유튜브가 제대로 정착이 안 됐을 때는 존나 누가 봐도 준비만 했고 투자만 했고 잘했어. 시청자도 많이 찍었어. 풍선이 안 터졌어. 따지고 보면 그날 방송으로 마이너스 70만 원. 그럼 그러면 현타 오지. 그게 한두 번까지 괜찮아 메이저 비제는. 근데 그게 한 달이 쌓이고 뭐 3년이 쌓였어. 내가 존나 메이저 비제인데 모은 돈이 예를 들어 1억이야 근데 학고야 뭐 20달이 50달이야 술 먹다가 야 아니 그러면은 뭐 술 뭐 비제 하셨으니 뭐 얼마 안 됐으니까 얼마 모았어? 저 오빠 그래도 6억 정도 현타 와버리는 거야. 그지 무료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오주 씨발. 근데 그게 사실 유튜브가 생기면서 참 좋아졌어. 그건 진짜 좋은 거야.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거야. 왜냐면 BJ가 이제 뭐 별풍선에 그거 없이 맞아. 그치. 유튜브가 미래다. 유튜브가 미래야. 미래까지는 모르겠고요. 유튜브가 미래 맞아. 미래까지는 아니야 솔직히. 유튜브가 미래야. 그건 아니야. 전 야 10대부터 80대까지 다 그 하고 있는 그 전 대단한 그 플랫폼인데 유튜브가 인정? 그래 뭐 내 빠꾸 없이 얘기해라. 그건 아니야. 유튜브가 미래다. 저는 현재가 유튜브고 미래는 아프리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진짜 미래는 아프리카야. 진짜. 어떻게 아프리카 될지 미래가 어디 있는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냐 새끼야. 미래 새끼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 아프리카 유튜브 어떻게 이겨? 나 유튜브가 미래인데 나도. 나도 유튜브가 미래야. 유튜브가 미래지. 진짜, 솔직하게. 솔직히 진짜 솔직하게. 난 이 말에 공감해. 난 우리 집이 공감해. 베비야? 나 베비야. 나 팝이. 아프리카는 언제 뒤질지 모르는 거야. 그래. 하루살이 하루살이. 언제 정지당해가지고 언제 뒤질지 모르는 거고. 맞아. BJ들한테 잘해야 돼. 아프리카는. 유튜브는 진짜 미래야 진짜. 그래. 그리고 아니, 아프리카 BJ들 잘해야 돼. 솔직히 내가 유튜브 나 얼마 전에 공방 돌았는데 얼마 준다고 한 줄 알아? 50만 원? 어. 나 뭔지 알아? 내가 그지랄 떨지 말라 그랬거든. 운영 아 여러분들 이거는 내가 아프리카 애들 필요 없어 얘기할게. 내가 오늘도 아프리카 좀 까다로운데 제발 씨바 메이저 BJ들을 50만 원에 섭외하지 말라니까. 근데 이거 오해하지 마 여러분. 50만 원 큰 돈이야. 근데 내 우리가 말하는 기준은 뭐냐면 얘가 만약에 50만 원에 갈 수 있어. 나도 갈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그럼 얘보다 밑에 있는 애들은. 그리고 그게 한 시간만 하는 게 아니야. 방송이 두 시간이고 리허설까지 하면 하루 반나절 다 빼먹는 거야. 그러면 우리보다 예를 들어 시조세는 10에 가야 되고 희애견이는 5에 가야 되고 이기광이는 3에 가야 되잖아. 이거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진짜 재수 없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내가 BJ 대표에서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BJ 그 사람들 좀 메이저 혹은 좀 잘 나가는 BJ들 어느 정도 수준 이해해서 섭외 전화도 하자마자 그거 전화 받는 것 자체가 존나 기분 나쁘다. 나를 50만원짜리로 취급한다고? 그래요 돈 좀 써요 이제 아프리카. 그러니까 돈은 안 쓸 거면 상관없어. 섭외 안 해야 되는데 전화하지 말라고 떠보지 말라니까. 그러면 기분 나쁘다니까 얘네들은. 아 저렇게 계속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 야 그래, 너가 난 맨날 얘기해. 너가 운영자이라. 나 너 같은 운영자였으면 진짜 충성을 다해서 아프리카 하겠다. 저는 또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5만원 받고 나가는 새끼들이 있어서 문제인 거야. 씹새끼들. 인정, 진짜. 그거는 인정. 기뉴다라고. 장난입니다.
온유다 개새끼 그거. 아 근데 여러분들 뭐냐면 난 이거 언제 배웠냐면 개그맨 때 배웠어요. 선배 중에 하나가 존나 힘들어요. 선배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선배 돌잔치 할 수 있잖아요. 돌잔치 많이 들어오지. 잘 나가던 선배 한때. 지금은 코너 없는데 한때 잘 나가던 선배. 오 선배 돌잔치 하세요. 야 근데 씨 30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가냐. 30이어도 선배 일주일에 두 개 한 달이면 뭐 2,300이잖아요. 야 내가 30에 가면 네가 20에 가야 되잖아. 그 말이 존나 멋있는 거야. 진짜 멋있지. 내가 순간 이거를 못 견뎌서 그 돈에 가버리면 내 후배들은 얼마나 더 힘드냐는 거야. 그 선배 대단한 선배네. 아 나는 그때 그게 소름 돋아서 나는 이래 생각하는 게 맞아. 내가 만약 이거 없어도 살 수 있으면 아까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나보다 힘든 사람들 생각해야 된다 이거야. 그 선배 대단한 선배네. 아, 진짜 멋있지. 아, 개그맨 그래서 존나 좋아해. 누구예요 그 선배가? 아 지어낸 얘기 없어 그럼. 아 맞죠. 자기 얘기 말게. 아 있어요 있는데. 아 그래서 오늘 맞잖아 코트인데 씨발 천하의 코트로 50에서 배. 근데 50에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쁜 건 아니고. 맞아 근데 그 돈 때문이 아니죠 형님. 맞아. 근데 이제 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맞아 맞아 그런 거지. 50 큰 돈이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 50 큰 돈이야 나도. 그니까 돈 때문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그거야. 형님의 여러 가지 요소를 이해를 1도 안 해줘요. 그냥 뭔가 그냥 50 두 개가 나와 약간 이런 마인드 맞죠? 예 그러면 기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형의 약간 메인 방송 시간대도 신경 안 써주고 그냥 막 거리도 신경 안 써줘. 거리 내가 항상 말하는 게 보이는 라디오 콘텐츠 공방 중에 BJ도 섭외해놓고 제발 출연료 안 주는 거 하지 마라. 공방 그 운영자들이 그 얘기하잖아. 공방이니까 나오면 사람이 많이 보니까 홍보가 된다? 아니 홍보될 것 같으면 봉준이 철구 뭐 맞아요. 예. 뭐 남순이 코트 김인호 방송 나가지. 진짜 소중한 발언 하네. 어, 나 얘기한 거야. 아 여러분들 공방을 그러면 공방 왜 많이 보는데 철구 나오는 공방을 많이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발 좀 그런 거 하지 말고 내 이래서 일을 좋아해. 어 나는 내가 아프리카 제일 많이 불려간다니까. 나 이 발언 하지 내일 또 연락 올 수도 있어. 나 진짜 와 나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니네 중에 제일 운영자 앞에서 용 제일 많이 먹었을걸. 어 진짜로 멋있어 진짜 멋있어. 아니 왜냐면 이것만 말할게 마지막 얘기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스포츠 중계권 다운다고 진짜 돈 많이 써주는 거 멋있어. 나 스포츠 좋아해. 게임 진짜 리그 많이 만들어. 솔직히 보라 3대 카테고리잖아. 보라 게임 스포츠. 근데 진짜 보라가 돈 많이 벌리는 거 알지? 수수료 포함해서 알지. 데이터는 보라가 1위잖아. 역캠들이 다 해주지. 1년에 수백억 쓰는 거 알아. 수십억 쓰는 거 알아. 게임 쪽은 심지어 프로게이머 있잖아. 뭐 그 보라 그 정도까지 안 바라는데 너무 그냥 잘 나가면 내 새끼 사건 터져서 날아가면은 남의 새끼는 안 했으면 좋겠어. 어, 한번 내 BJ였으면 좀 끝까지 가서 그 BJ들 좀 어, 지켜주고. 근데 이 말은 최군 형이라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아무도 못해요. 진짜 맞아. 이건 진짜야. 더욱더 해줬으면 좋겠어. 왜냐면 얼마나 지금 아프리카 재밌냐. 보라가. 어, 야, 근데 진짜 맞아. 어, 맞잖아. 이걸 만약에 아, 내. 어, 저 갚은사 아닌가? 와, 뭐야! 아, 미안해. 미안. 보라 얘기하니까. 아, 미안. 나 운영자 들어온 줄 알았잖아. 얘 또 꼬라꼬 많이 해. 아, 죄송해요. 갚은사 아니죠. 아, 저 너무 죄송해. 맞네. 남순이 소개팅. 왜? 너 오기 전에 나랑 엮었었는데 너. 아, 미안. 안아버리네. 나 중간에 나 나와봐요. 그럼 나 여기 내가 딴 데 갈게. 아, 그러니까? 아 진짜 죄송해요. 뭐, 진짜 왔네? 뭐지? 아니 발데블랑코. 어 아니 근데 여기서 그런 얘기 한 줄지 않고 내가 광고 중에 나 너무 그거 밀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먹겠습니다. 그것은 역시 발데블랑코. 아 여기 아니 저 제 거니까 괜찮습니다. 발데블랑코로 오행시 할 수 있죠? 네. 어, 좋습니다. 아, 자 오케이. 재밌다니까. 새끼들 눈치가 존나 재밌어. 눈치가 존나 없어. 오케이. 발데블랑코. 발데블랑코 광고주님 보고 계시죠?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발. 발 냄새 난다. 대. 대체 이게 누구지? 오. 불. 블랑카는 어딨어? 블랑카는 어딨어? 아주 좋아요. 외국인 노동자를 끌어내는 거죠. 어. 어. 발데블랑. 랑. 랑. 궁금하시죠? 앙 기모띠. 아니 두음 법칙, 두음 법칙. 두음 법칙. 끝까지 할 거야? 앙 기모띠. 앙 기모띠. 코.
코트짱. 코트짱. 아 별로였어. 아니 씨발 발대불량고 누가 오행시를 근데 해줄 수 있어? 아이 그 다른 광고 얘기 그만하고 만든 전화. 아니야. 이제 정당이었다. 발대불량고 감사합니다 우리 남준이. 광고 써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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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물인 거 같은데 이거는? 광고주님 보고 계시냐? 아 아니 광고 얘기는 그만하고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추정이나 나랑 네. 추정이 나한테 마음이 있대. 오. 그래서 이게 찐탱이 아니냐? 진짜 우결로 가냐 안 가냐인데 네가 온 거야. 존나 잘 왔어. 얘기해봐. 아니 나는 둘이 잘 어울린다 생각해. 아 우리 또야님. 우리 또야 회장님.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같은 수시니까. 감사합니다. 야 너 집에 라면 하나만 끓여줘. 라면 한 세 개만 끓여줘. 아 근데 신선하네 이 새끼. 라면 맛있겠다. 이 새끼 사실 비 오고 지금 막히. 얘가 올해가 아니에요. 근데 와, 저 진짜 놀랐어요. 내가 왜 알아? 아니 나 어쩔 수 없어서 빠진 거지. 미안했지. 아 근데 남순아. 아니 안 올 줄 알았어. 나 요즘에 너 보면 무슨 생각이 나죠? 옛 어른들 말 중에 그 얘기 있어.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죽을 때가 왔다. 아 잠깐만 이거는 근데 코치 형한테 얘기 들어보기 제일 맞아요. 형님. 형님. 남순이 지금 왔잖아요. 저도 되게 놀랐거든요. 형님이 느끼기 어때요? 나? 네. 이 새끼 사람 됐네. 나도 이 새끼 보면서 사람 됐네를 느껴. 진짜 사람 됐어. 근데 나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생각했을 거야. 남순이 갔잖아. 그냥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고 다시 왔다는 생각을 안 했을걸? 아 그런 거 아니지. 이미지 좋아지고. 그래. 아 근데 사람은 한번 힘들어 봐야 돼. 너도 고시야. 맞아. 너도 힘들으실 것 같은데? 이거야? 그래? 나락도 아주 심나락을 가봐야 돼. 아, 심나락 가봐야 돼, 진짜. 근데 김인호 같은 놈들은 나락 갈 수가 없는 게 뭔지 알아? 왜? 나락 갔다 쳐. 그럼 혼자 소주 먹겠지? 혼자 편의점에 소주 먹고 있으면 여자애들 와서 말 걸겠지? 아~ 그러면 그날도 행복하잖아. 근데 저는 솔직히 표정이 좋은 게 나락 갈 일이 없는 게 그만큼 스포트라이트가 없어. 근데 얘도 6개월 정지 당했잖아. 아, 맞아. 3개월. 보통 많이 받았지. 그때 3개월, 3개월. 그때도 사생활 거루였어. 존나 행복했대. 아, 진짜? 아, 잠깐 내가 뭔 얘기했지? 너무 미안하다. 아 비번만 내가 7년당 안 낀 게 너무 알람 많이 보내면 어차피 아, 지금 알거라. 좋아 지금 좋아 댓글로 많이 다 내가 야, 라면 한 새벽에 알람 많이 보내면 싫어해 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아 저 갔다 왔죠 노튜브? 네 맞습니다 이야 장갑까지 끼고 이야 라텍스 월급 얼마예요? 말하지 마 그런 거 아니야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얼마 줘 나? 어 안돼 이거 까면 안돼 그거 지도 그러면서 최근에 그만두지 않았어? 어떤 새끼야 까가지고 그 씨발 그 저요? 네? 아니에요 제 직원이 오 저 아침 방송 아시네요? 네 봐봐 그만둔 게 아니고 저희 저랑 오래 일한 실장님이 가족사가 생겨가지고 제가 지금은 유급 휴가로 알았어 거기까지 좋아 야 너 나한테 반말 계속해라 야 다영아 친구 하자 어? 너 친구 하자 너 그럴 거야 직구 형도 남자끼리, 직구 남자끼리. 새끼만 약간 친구 먹고 네? 그래도 직구는 친구 먹을만 한데 나머지는 조금 빡세긴 하지. 어, 나랑 친구하자. 남순아 진짜로. 한잔해. 아 친구는 원래 좀 때려. 아 진짜로. 아 앉아봐. 우와. 이사 우와. 축하해. 이사 이사게. 공주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주님. 감사합니다. 아 나, 그래 야 이 정도는 돼야지. 아 맞지 맞지 맞죠. 야 마지로 선 넘었다. 왜? 아니 손이 안 맞아. 네, 나도 근데 이거 막 이렇게 살짝 치는 거 시청자들 많이 불편해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고치고 있는 중. 아, 나 좋아. 진짜. 남순아 좋아. 형 이거 얼마짜리야? 이거? 이거 질라르디노 아 뭐지 본자르디노 이탈리아 거고 30만 원밖에 안 해. 이제 저희끼리 담배 한 대 피까요? 그래 그래. 아~ 저희 손벌이 이거 안 할 거예요. 네. 아 해. 형은 해도 돼. 아니. 불알만 치지 마. 애 놔야 돼. 담배 하나 꼽아봐. 내가 말보라 했죠. 누구 상대방인지 까먹었다. 말보라이 타는 거. 이거 봐라 이거. 누군 깡패 속에 안에 분들하나. 야 고리야. 어. 담배 하나 찔러봐. 담배 하나 찔러. 내가 BJ를 17살 때 시작. 아 그럴리다. 17살 때 BJ 시작한 사람이 100명이라 치면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나밖에 없지 않아. 이 봐라 이 봐. 그때 당시에 잘 나가던 새끼 유튜브 보내 이거. 네. 시청자 나보다 따는 새끼. 카카오 보냈다. 뭔지 알지? 곽철이 형이. 야. 이게 다 형도 이 형구도 노력해서 이거 다 성장해서 한 거잖아. 진짜. 라이터. 왜 자꾸 해석을 하지? 박남순이. 어? 아, 자꾸 갈 것 같네. 어쩔 수 없어. 야, 너는 왜 명품 안 입냐? 존나 왜냐면 이런 이미지. 돈이 있어야지. 아니잖아, 너 얘들 돈 많이 벌 때부터 알지. 옷에만 입었어. 남순이 돈 진짜 없어요. 아니. 아니 옛날에도. 쇼핑몰 사장이잖아.
아, 너 이 다이네스 샵 거야? 어. 오, 진짜? 안 사입게 생겼네. 진짜. 아, 진짜. 나 딱 보니까, 진짜. 아니, 근데 장난이고 옷 이뻐, 진짜로. 지금 다 하고 있어? 아, 지금 이제 오픈, 이제 오픈하지. 다이네스 샵. 형도 제 딸이랑 좀 같이 와라. 이경영 씨 아니에요? 어디다가 쟤를 떴냐? 아, 예. 쟤돌이가 오구만 그래. 재밌네. 아, 여기 있습니다. 너희 게이 새끼야, 재떨이 갖고 와. 그렇습니다. 너희 게이 새끼야, 누가 한 번에 갚으래, 게이 새끼야. 자, 너. 마동석. 나는 할 수 있는 그 성대모사, 너희 성대모사 할 줄 아는 거 있어? 나 새로 개발한 거 있어. 네 방송 보고. 남순이랑 지코랑 감스트랑 방송하는 성대모사. 해봐. 남순이가 자 우선 이 잠깐 야 아 지코 형님 그 근데 오늘 그 드립 나는 그냥 뭐 편하게 하려고 그래. 아이 그 형님 저 편하게 그 싸대기 좀 때려주십시오. 예. 그래도 되나? 아주 잘해. 감수트잖아. 아니 감수. 감수 짓고 남수. 그러니까 세 명 따라한 거지. 그거 맞아. 존나. 근데 네가 판 진짜 잘자. 이 새끼가 판때기야. 아 스토리. 이 새끼가 스토리랑 판은 진짜 잘자. PD야. 내가 봤을 때 남수는 네가 PD 능력이 존나 있는 것 같아. 아 맞아. 나는 현지 나는 엔터를 차려야 돼 진짜. 남영성 약간. 아니 저 한 달에 10,000원씩만 줘. 내가 콘텐츠 하고 방송 접을 테니까 10,000원씩만 줘. 콘텐츠만 주부작장 짤게. 잘 짜 진짜 존나 잘 짜. 아니 형 콘텐츠 진짜 많잖아. 나? 봉준이가 좋아하더만. 아니 근데 나는 봉준이가 나는 이렇게 나 놀랬어 오히려. 무엔터가 내가 5기인가 되거든? 아, 벌써 그만큼 됐나? 엔터 역사 무엔터가 제일 길걸? 아 진짜? 근데 비글지 않냐? 이거는 그 전 멤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봉준이가 그동안 혼자 계속 짰었나봐 그냥. 그지. 다. 처음엔 그랬겠지.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내가 엔터 들어가면 같이 짜고 무한도전 뭐 아이디어 해놓은 것처럼 나 개그맨 출신이니까. 근데 봉준이가 이걸 되게 고마워하더라고. 난 당연하고 생각했거든? 당연히 멤버잖아. 근데 그게 당연해지고 고마워지면서 계속해 나는. 심지어 재밌는 게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하고 나올 때까지 나 집에 안 가. 봉준이 집에서. 자고 가. 대박이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재밌는 게 아직 안 나왔을 수는 있겠는데 그나마 심적 부담감을 좀 내려놓는 거 있지. 그나마 그런 건 좀 좋아. 그리고 난 영광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짰다는 얘기 나오면 망해도 이제 내 탓이 되니까 난 좋아. 저거 왜 안 돼요? 아니 요즘에 무엔터 약간 좀 노땅화 됐다는 얘기가 있어. 최근 때문에. 약간 뭐 약간 아프리카계 TV 조선이다 뭐죠. 너 짱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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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재밌네. 아 진짜 좋아. 아야 여기 앉았어. 재밌네. 이거 운전이야? 운전 열어. 운전 열어. 아유 완전 생각하면 그 환기가. 담배 냄새 처음 맡나? 에? 담배 치지 안 펴요. 안 펴서? 네 치지 안 펴요. 재밌구만 그래. 나 여기가 낫다. 내가 여기 앉을 거 재밌네. 담배 안 펴는 사람들 없애. 아 진짜. 환기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앉아야지. 진행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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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냐 그래. 꽂으라 그랬나. 꽁트 이런 것도 연습해야 돼. 에이 뭐 연습이 아니야. 우리끼리 노는 거지. 한잔해. 나 여명이 왜 있어? 에 예술 독터. 아니 나 아니 양주 따. 야 너는 근데 코트랑 몇 년 사는데 술이 왜 안 늘었냐? 왜 이 새끼 주구장창 술 먹잖아. 아니 안 마셨어. 우리 술 많이 안 마셨어. 술 안 마셨어. 형이랑. 같이 사는데 술 안 먹었어? 술을 둘 다 안 좋아하니까. 그 네가 나 술 안 좋아해. 형 술 좋아해서 먹지 않아. 나 술 먹는 거 다 네가 방송 때문에 술 먹는 거야. 아 맞아? 그럼 평소에 술 안 먹어. 술 달라고 하자. 어울리려고 술을 먹는 거야. 나도 방송 때문에 먹는 거지. 응. 오 진짜? 형처럼 여자 꼬시려고 먹진 않아? 추정아. 추정이. 추정이. 추정이 잘해 앉아. 추정이 잘해 앉아. 이빨 특이야. 존나 변태 같아 씨발. 앉아, 진짜로. 아 우리 가면은 맞지? 우리 가면 그냥 그런데 와. 아 나도 이제 나이 먹어서 변태 같아 이제. 아 앉아. 교정 교정. 추정이 뭐하고 왔어? 저 기다리고 있었어요. 완전 갔네. 수정이? 아니야. 아니야 이게 뭘까? 수정이 한잔해. 사실 방송 보고 있었어. 에이. 눈이 완전 다 풀렸는데. 수정아 남순 최고 하나 둘 셋. 최고야. 맞지? 남순아 쌍판대 필요 없다. 맞대를 간 거야 남순이도 이제. 아 나도 너 이제 포기했어 이제. 아니야 나. 설명. 세 번 질척거리면 안 되면 말아 나. 아니 이제 내가 질척거릴.
나는 됐어, 나한테 관심 없는 야, 비글 제 앨범 들어봤는데 남순이 분량 존나 많던가. 없어. 아니 원래 많았는데 목소리가 안 좋아서 코트 형이 대신해줬어. 한 파트만 내가 가져가고. 원래 제일 고음을 남순이 가기로 했어. 사실상 코트 아이들 아니야 그러면? 아, 아니야. 철구가 제일 파트 많아요. 철구가 제일 많고 17일. 17일? 어, 나 25일인데 왜 땡겼어? 니네 25일이었잖아. 아니야, 17일로 바뀌었어. 와, 나 피해서 일주일 일찍 데뷔하는 거야? 아, 노래는 근데 진짜 좋아. 한 소절 형, 한 소절 해줘요. 애가 티저. 비가 내려 마르는 나는 작은 우산 하나 둘 맞다는 혼자가 아닌 우리라 말해. 시바, 야 이거 그잖아. 뭐? 싹쓸이잖아. 아 그런 느낌은 비슷해. 비가 오는 날 아, 빛나 근데... 별이 되게. 아니야? 아 노래는 아니야. 아니야. 이 음악이. 아 노래는 좋아 진짜. 이... 나도 앨범 내는. 형이랑. 뭐? 무슨 앨범? 무슨 앨범? 너 내? 아 약간 또 약간 여자 아이돌처럼. 엄마 한 수 좀 해줘봐. 해봐. 아직까지 가사는 안 나왔어. 아 가사 안 나왔어? 이노도 앨범 있잖아. 너도 아, 노래 냈잖아. 전 20 냈죠. 오 한 소절 20 가수야. 술만 마시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술 한 잔이 생각나더라. 제일 감성이 근데 야 모두 노래 노래방이 있어. 예, 저 노래방 나왔어요. 아, 오 진짜? 아 나도 있어야 돼. 근데 그래. 이번에 또 30도 나와요. 팬들이 신청해. 팬들이 신청해. 아 30 나와 30. 어 진짜? 폰에? 아 냈어 이미 냈는데 아, 이거 스포 금지. 그래, 나는 이번에 9월 25일 나오는 노래인데 그렉이 피처링해주고 아니 그 커버해주기로 했고 디셈버 디케이 오 어, 그다음에 포스트맨 아 물라라 세션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와 그럼 그렉 거 막 듣고 하다가 어 원곡자가 누가 최근? 아, 군대 가라라고 해라 계속 그래도 또 코트 형이 잘하잖아 노래 뺏기 챌린지 어 그래, 다들 괜찮아요, 술? 어, 인호야, 아이, 왜 그래? 아, 그, 왜 걱정되니까? 아, 베테랑인데. 아, 마탱이 가면 가는 거. 너 괜찮아? 아, 나 안 괜찮아. 안 괜찮다고? 나 취했어. Miss you, the child. I don't care. It's one, two, three. 너를 다 보여지만. 처음에 코트 형 딱 이제 아프리카 돌아오고 합방했을 때 아 진짜 코트 형 어떻게 합방하지 이랬는데 진짜 이제는 거의 직콘급이야 진짜 진짜 이 새끼가 존나 대단한 게